중국 오픈의 3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온 다양한 대표팀 선수들의 결과 지금부터 같이 바로 알아보실까요? 여자 단식의 김가은 선수가 세계 2위 야마구치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김가은 선수의 공격력이 돋보인 잘 싸운 경기였는데요. 첫 게임 포인트를 여유롭게 선점한 상황에서 한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해 역전당한 점은 다소 아쉬웠지만 그간 역전패 등의 상황에서 멘탈리티가 급격하게 무너지곤 했던 김가은 선수가 두 번째 게임 침착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상대로 자신의 경기를 펼쳤다는 점은 꽤나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가은 선수. 세계 11위 왕재희 선수를 만난 안세영 선수는 승리하며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게임 상대의 수비가 살아나는 등 저항이 거셌지만 침착하게 범실을 유도함과 함께 공격적인 모습으로 승리하는 안세영. 다음 상대도 중국의 선수입니다. 세계 9위에 올라있는 한유혜 선수. 첫 라운드에서 초청 선수를 격파하며 아주 좋은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2라운드 연속 홈팀 중국의 선수를 만나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좋은 경기 펼치길 응원합니다. 여자 복식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복귀대회를 치른 김혜정 정나은조는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팀인 라하유 라마단티조와 매 게임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실전감각이 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소희 백하나조는 다소 무난한 상대를 만났고 기대대로 좋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다음 상대는 김혜정 정나은조를 꺾은 라하유 라마단티조입니다. 지난 전용오픈에서는 이소희 백하나조가 승리한 바 있지만 그때와는 양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에 이소희 백하나조는 다소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꼭 이겨야 할 상대로 보이네요. 여전히 두 종목을 소화하고 있는 슈퍼맨 서승재 선수가 모든 게임에서 초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쫄깃한 승부들이었는데요. 모든 경기 끝까지 피를 말리는 정말 엄청난 경기를 치렀습니다. 슈퍼맨 모드가 진행 중인 서승재 선수, 다음 상대들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혼합복식은 9전 9패의 열세를 딛고 끝내 승리를 거두었던 정스웨이 황야총조를 만나고 남자복식은 인도네시아의 피크리 마울라나조를 만나는데요. 피크리 마울라나조는 1라운드에서 랭키레디 세티조를 꺾었을 만큼 이번 대회 폼이 범상치 않습니다. 과연 슈퍼맨 서승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빛날 수 있을지 서승재 선수와 그의 파트너 강민혁 최유정 선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혼합복식의 김원호 정나은조는 말레이시아의 복병 천탕제 토예웨이조를 만나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게임씩 주고받았던 상황 파이널 게임에 돌입한 양팀 김원호 정나은조는 그간의 공백기가 느껴지듯 다소 아쉬운 범실을 저지르는 게 느껴졌고 그 범실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며 패배를 헌납했네요. 상대가 워낙 떠오르는 실력자이들이기도 하지만 예전이었으면 이겨냈을 상황들이었기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빠르게 털어내고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할 듯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국 오픈 어느덧 4일차이자 8강전에 돌입합니다. 남은 선수들에게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